어느 때나 만날 수 있으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뛰어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국민 수산물 오징어. 수산물 중에서도 단백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으며 타우린 또한 풍부해 피로 해소에도 그만인 오징어는 회나 튀김, 젓갈은 물론 초무침이나 볶음 등 레시피도 무궁무진해 밥반찬이나 술안주로 우리 밥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해왔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웰빙 식재료의 대명사 오징어와 함께한다. 한의학에서는 오징어가 기를 돋고 간과 신장의 작용에 음혈을 보충하고 심장을 강하게 하며 혈맥을 통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에 있는 다량의 타우린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간 기능을 개선하며 피로를 풀어주고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당뇨에도 좋으며 셀레늄, 핵산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도 우수한 식품입니다. 오징어를 고를 때는 눈에 광택이 나고 눌렀을 때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는 것을 골라야 한다. 또한 다리에 빨빨이 제대로 붙어있는 것이 신선한 오징어다. 오징어를 주재료 한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탱글탱글 살아있는 면발과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일품인 오징어 볶음 우동. 이어서 뽀얀 빛깔이 폭풍 식욕을 부르는 국물 요리의 최강자 오징어 백짬뽕도 만들어보자. 한국 사람이 가장 선호하는 수산물 1위는 뭘까요? 바로 명태이며 2위는 오징어입니다. 오징어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여러 조리법과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단백질이 풍부한 오징어를 이용해서 오징어 볶음 우동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예방에 효과적이고 오징어에 들어있는 타우린 성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늘의 첫 번째 요리인 오징어 볶음 우동. 먼저 오징어를 손질해주는데 몸통과 다리를 자른 후 껍질을 제거한다. 이어서 소금을 이용해 몸통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장과 눈, 입도 떼어낸다. 손질이 끝난 오징어는 깨끗한 물에서 씻어준 다음 칼집을 넣어주는데 45도 정도로 칼을 눕혀서 사선으로 깊게 칼집을 넣은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오징어 손질하실 때, 껍질 벗기실 때 키친타올이나 소금 이용해서 살살살 벗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오징어 칼집 낼 때는 배 안쪽에 칼집을 넣으시고 45도로 내시면 모양이 아주 예쁩니다. 볶음 우동에 들어갈 채소도 썰어 넣자. 양파, 양배추, 당근, 대파, 청양고추는 편을 썰어 준비한다. 양념장도 만들자. 고춧가루와 고추장, 간장, 설탕, 굴소스, 다진 마늘, 통깨를 한 대 넣고 잘 섞어준다. 끓는 물에 우동 면을 넣고 2분 정도 삶아준다. 면이 익으면 건져내 찬물에 헹군 다음 체에 받쳐 물기를 없애준다. 오늘 오징어 볶음에서는요, 우동면 사용했는데요. 우동면 말고 중면이나 칼국수면도 아주 좋고요. 오늘 양념장에 제가 물엿 대신에 설탕만 넣었거든요. 물엿이 들어가면 오징어가 질척해지니까 꼭 물엿보다는 설탕을 꼭 넣어서 만드십시오. 팬에 고추 기름을 두르고 대파와 고추, 양배추를 넣은 후 볶아준다. 채소에 숨이 죽으면 오징어와 양념장도 넣고 함께 볶는다. 이어서 오징어가 익으면 면을 넣은 후 골고루 섞어준다. 오징어 볶음 하실 때 채소의 선택은요, 수분이 좀 적은 걸 선택하시고 양념장은 맨 마지막에 넣어주셔야만이 물기가 없어서 볶음이 맛있습니다. 빨간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스며든 면과 오징어를 그릇에 담고 통깨를 뿌려주면 오징어 볶음 우동 완성! 쫄깃한 오징어와 통통한 면발이 소스를 머금어 더욱더 맛있는 오징어 볶음 우동! 중독성 강한 매콤한 맛에 감칠맛이 더해져 치명적인 매력을 뿜어낸다! 오징어의 본래 이름은 조선시대 때 오저거, 까마귀 옷자져서 까마귀를 잡아먹는 도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양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재료입니다. 오늘은 그 오징어를 이용해서 오징어 백짬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가 낮
가지며 단백질이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그만인 오징어. 오징어에 들어있는 수산화 알루미늄 성분은 위 점막을 생성해 위염이나 위궤양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오징어 백짬뽕. 먼저 오징어를 손질하는데 오징어 몸통 안에 내장을 꺼내고 눈과 입 그리고 등에 붙어있는 투명한 뼈도 제거해준다. 손질이 끝난 오징어의 몸통 부분은 링 모양을 살려 자르고 다리도 적당한 크기로 잘라준다. 신선한 오징어를 고르는 방법은요. 오징어 색깔이 투명하고 또한 탄력이 좋아야 되며 빨판이 흡착력이 좋은 것이 좋은 오징어입니다. 국물의 맛을 깊게 해줄 채소도 썰어놓자. 양파, 호박, 배추, 당근, 부추, 청양고추는 채로 썰어 준비한다. 돼지고기는 기름기 없는 살코기 위주로 준비해 채로 썬 다음 후추와 소금을 뿌리고 조물조물 버무려 밑간을 해놓는다. 오늘 백짬뽕에서는요, 채소의 선택이 배추를 사용했는데 무나 양배추 사용해도 좋고요. 수분이 많은 것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또한 오늘 돼지고기 사용했지만 소고기 사용하시면 국물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이제 재료들을 볶을 차례.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마늘과 대파를 넣어 볶아주다가 돼지고기와 건고추를 넣고 함께 볶는다. 이어서 배추를 비롯한 나머지 채소를 넣고 간장도 더해준다. 채소에서 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늘의 주인공 오징어를 넣어준다. 여기에 육수도 붓고 소금으로 간을 한다. 오늘 백짬뽕에서 오징어 넣는 순간이 되게 중요한데요. 채소를 볶다가 채즙이 좀 나올 때 그때 넣어줘야만이 좀 덜 질기고요. 또한 불맛 좋아하시죠? 불맛 내려면 토치 있으면 토치에 채소 한번 그을려 주시면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올린 다음 하얀 바비에 국물과 함께 건더기를 덜어서 부어주는데 이렇게 하면 오징어 백짬뽕 완성!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맛이 일품인 오징어 백짬뽕. 탱글탱글 오징어의 식감이 살아있으면서 뜨끈한 국물이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매력 만점 국물 요리다. 오징어는 강한 산성식품으로 알칼리성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부족한 비타민 A를 보충해주는 당근과 궁합이 좋습니다. 다만 평소 위가 좋지 않은 분들은 주의해야 하며 과다 섭취 시 소화불량 및 변비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른 오징어는 칼로리가 높아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피하는 것을 권합니다. 쫄깃한 식감에 맛과 영양이 뛰어난 오징어. 단백질과 타우린이 풍부해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론 오징어만한 식재료가 없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밥 반찬은 물론 안주나 간식 등 언제 어디서나 변신이 가능해 온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주말 피로회복의 왕 오징어와 함께 가족을 위한 건강 밥상을 차려보자. 건강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누구나 혀의 미각세포가 줄어들면서 신맛이나 단맛, 쓴맛을 느끼기가 어려워지는데요. 특히 먹는 약의 양이 많아질수록 이런 경향은 두드러집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 같은 경우에는 혀의 미각세포의 회복을 느리게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짠 음식만을 찾다가는 더욱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미각이 좀 둔감해지는 것 같다면 설탕이나 소금을 줄이는 게 좋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알코올의 90% 이상은 간에서 처리한다. 알코올 분해에 가장 능숙한 기관이 바로 간이지만 처리할 수 있는 용량보다 많이 마시거나 장기간 마시면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과도한 알코올 섭취로 발생하는 간질환을 알코올 간질환이라고 하며 알코올성 지방간, 간염, 간경변 등으로 구분한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술로 인해서 특히 알코올로 인해서 간에 손상을 주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군을 의미를 하고요. 증상 자체는 무증상부터 구역구토, 황달,
그리고 그 넓은 범위로는 간 경변 그리고 간 암까지 포함하는 질환군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유난히 술의 관대한 문화 속에 우리의 간 건강이 망가져가고 있다. 알코올 지방간은 만성적 음주자 대부분이 갖고 있으며 지방간에서 시작한 간질환은 지속적인 음주가 이어지면 간염으로 발전하고 간이 딱딱하게 섬유화되는 간경변증으로 악화돼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다. 오늘 TV 주치에서는 과음의 경고, 알코올 간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알코올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간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간에 지방이 쌓여서 지방간으로 발전할 수 있고요. 더 심해지면 간염이나 여러 가지 간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알코올 간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김석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의 주제가 알코올 간 질환인데요. 간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라고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영양분의 저장, 방출, 그리고 해독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단백질 등의 합성, 그리고 면역작용, 그리고 이제 담즙을 또 생산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담즙을 통해서 음식의 소화 분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해부학적으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간 자체는 일단 우리 몸에 큰 장기고 무게는 1kg에서 1.5kg 정도 되는 장기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알코올 간 질환이라는 건 술로 인해서 간에 생기는 질환을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과도 음주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 간 질환을 알코올성 간 질환이라고 우리가 총칭을 하게 되고요. 이 경악에는 우리가 알코올성 지방간 그리고 간염 그리고 간경변, 요즘에 이제 간경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간경변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 일단은 습관성 음주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지방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10에서 35% 정도는 알코올성 간염을 그리고 10에서 20% 정도는 간경변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알코올성 간 질환. 종류도 좀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 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적 음주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20에서 40g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소주 잔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네. 한 3잔에서 5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한 80에서 90% 정도는 발생한다 그러고 이 경우에는 금주했을 경우에 정상 간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그 손상이 가해질 경우 우리가 알코올성 간염으로 이행이 되게 되는데 알코올성 간염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 상태고 일단은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간 수치가 올라가서 간 수치가 상승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굉장히 경한 간염부터 시작해서 간 경변까지도 이미 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간 경변증 자체는 우리가 하루 알코올 섭취량이 한 80에서 160g 정도 되게 되면은 간이 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이 간경변이 발생할 확률이 5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만약에 160g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하루에 10잔에서 12잔 이상 복용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병 반 정도죠. 매일 같이 복용을 하게 되면은 정상인보다 간 경변의 발생률이 25배나 증가한다는 그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계적인 소견이지만 이 유전적인 소인이라든지 그 내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이 절대치가 아니라 같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를 해도 간 경변증 발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코올 간 질환의 종류도 참 다양한데요. 만약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다면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요? 2주간 매일 60g 이상의 알코올을 복용하는 환자에서 10명 중에 9명 정도 이렇게 지방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 위에 그림이랑 보게 되면은 뭔가가 하얗게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런 양상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다 그 간 세포 내에 지방 침착이 되면서 세포가 변형이 되는 거고요. 이 중에 10에서 30% 정도는 지방간염, 염증이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백혈구라든지 이런 염증 세포가 그 간 세포 내에 침윤이 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또 지방간에서 10명 중에 2명에서 4명 정도는 섬유화까지 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 자체라는 의미는 간염은 그 염증이 진행이 된 상태지만 섬유화는 흉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간 경변
간 경변증으로 8에서 20%는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간 경변증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우리가 간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간암만 우리가 보통 무서워하지만 우리가 비대상성 간 경변증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흔히 간 경변이 오게 되면은 배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 정맥류 출혈, 피를 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비대상성 간 경변증이란 정맥류 출혈이나 복수가 생기거나 황달이 악화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간 기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일련의 질환군을 통칭하게 되는데요. 비대상성 간 경변증이 오는 환자분들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간암과 더불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알코올 간 질환의 위험 인자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시는 부분일 텐데 근데 알코올이 이 술의 종류에 따라서 함유량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술이 가장 위험 인자고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주 같은 경우는 19도 소주를 얘기했을 때 한 잔 반 정도를 복용했을 때 1표준 잔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막걸리는 한 사발, 그리고 맥주는 한 캔, 와인은 한 잔, 위스키는 한 잔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보통 우리가 그 각 술에 나오는 잔 있잖아요. 그 잔의 한 잔이 1표준 잔이다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코올 간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음주 습관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음주 습관 자체가 간헐적 음주보다는 매일 복용을 하는 게 더 위험하게 되고요. 폭음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내리게 되는데 보통 2시간 이내에 남자가 5표준 잔, 아까 말씀드린 5표준 잔 정도면은 그 소주 한 병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여자는 4표준 잔 정도. 그 남자는 소주 한 병 반, 한 병에서 한 병 반, 여자는 반 병에서 한 병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술 마시면서 그 오는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역구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주를 아예 섭취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음주 습관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을 대부분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폭음을 한다는 것의 기준이 사실 참 애매하잖아요. 내가 지금 폭음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은데 자 이런 정도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지금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 국립 알코올 남용 및 중독 연구소에서 그리고 WHO에서 각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중등도 음주는 일단은 65세 미만 남성에서는 일단 14표준 잔 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데요. 14표준 잔이면은 우리가 소주 한 3병 정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병 정도가 되게 일주일 동안 총 소주 3병을 마시게 되는 거고 여성이나 65세 이상의 남성인 경우에는 7표준 잔이 되게 되겠습니다. 과음을 하는 경우는 그 3병 이상 남자는 그렇게 먹는 경우 여자는 일단 1병 반 이상을 먹는 경우 과음이 되게 되고 폭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일단 남성인 경우에는 2시간 이내에 5표준 잔, 한 병 반 이상 드실 때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2시간 이내에 한 병 이상을 드실 때 우리가 폭음을 얘기를 하게 되고 위험 음주는 우리가 봤을 때 중등도 음주가 아닌 중증 음주 그리고 폭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WHO에서 정의해서 그 위험 음주는 남자는 하루 평균 40에서 60g, 그리고 여자는 20에서 40g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 남성의 경우는 이제 소주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병 정도,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이제 두 잔에서 네 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위의 음주는 그 이상을 먹을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주의 정의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들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기준보다는 체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체지방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그 이 우리의 권장하는 그 표준 잔이 더 적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게요. 성별이나 인종도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적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네. 위험 인자 자체가 여성과 인종 그리고 이제 영양 상태라든지 그리고 비만인지 여부 그리고 유전 인자 통해서도 각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알코올 간 질환의 어떤 다른 위험 인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이외에는 또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 간 질환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예전에는 요즘에는 좀 이제 감소 추세긴 하지만 B형 간염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네. 그리고 C형 간염도 그 몇 년 전에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한창 이슈화가 됐었기 때문에 C형 간염 이런 바이러스 간염이 위험인지가 될 수가 있고 담배와 흡연도 아무래도 같이 상승되는 위험인자로 볼 수가 있겠고요. 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흥미롭게도 커피를 세 잔을 마시는 사람은 두 잔 이하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간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현저히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카페인 음료,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복용한 사람에게서는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되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카페인보다는 커피 자체에 뭔가 다른 정확하게 지금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도움을 주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재환자분들한테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한하지 않도록 일단은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에 아메리카노 이외에는 드시게 되면은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네. 건강플러스 오늘은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알코올 간 질환의 진단법과 치료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알코올. 간은 이러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관이면서 알코올에 의한 손상 또한 가장 크게 입는 곳이다. 문제는 해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이 늘고 있지만 지방간이나 간염을 거쳐서 간경변이 될 때까지도 무증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데 있다. 어디 불편해서 오셨어요? 최근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술을 자주 먹고 이렇게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검사 좀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술은 얼마큼 드세요? 제가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 먹고요. 한 번 먹을 때 한 병에서 두 병 정도 먹습니다. 혹시 다른 기저질환, 지금 약 먹고 있는 약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고요. 특별히 아픈 일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 중에 B형, C형 간염이 있는 환자분들 계신가요? 아니요, 가족분들 중에도 없고요. 알코올성 간염은 지방만 축적되는 지방간과는 달리 간세포가 파괴되고 염증 반응을 동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간 손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거나 피로감,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느끼며 간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고열이 있을 수 있고 심한 황달이나 복수, 정맥류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환자분 음주력을 봤을 때는 중등도 이상의 음주력이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알코올성 간염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기저질환을 전혀 모르시지만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등의 바이러스 간염 그리고 대사증후군, 특히나 복부 비만을 야기되는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도 먼저 감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합당하게 처방을 할 예정입니다. 간이 손상돼 간세포가 파괴되면 그 안에 있던 AST와 ALT라는 효소가 빠져나와 혈액 속에 섞여 돌아다니게 된다. 따라서 간이 손상되면 AST와 ALT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를 흔히 간수치라고 하며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초음파 검사로 간의 모양과 크기를 확인해 간 질환을 진단할 수 있으며 초음파 검사로도 정확하게 진단되지 않을 경우 간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금 배 나오는 거랑 다리 붓는 건 좀 어떠세요? 뭐 처방해 주신 약 먹고서 다리 붓는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술은 얼마큼 드셨나요?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마셨고요. 네. 양은 얼마큼 드셨어요? 양은 마실 때마다 소주 두 병 정도 마셨습니다. 요즘 식사는 좀 어떠셔요? 가급적이면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입맛이 없어서 좀 덜 먹는 편입니다. 알코올 간 경병증은 간이 딱딱하게 굳어 본래의 기능을 잃게 되면서 복수가 차거나 정맥류가 발생할 수 있다. 간 경병증으로 진행된 이후엔 술을 끊어도 딱딱해진 간 조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 이 환자는 알코올성 간염에서 술을 못 끊으셔서 결국엔 간 경병까지 온 환자분으로 지금 현재 그 복수도 초기 단계로 발생을 하는 상황이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뇨제 치료까지 같이 병행을 한 상태입니다. 금주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하시긴 하는데 철저한 금주가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충분한 칼로리 섭취 그리고 단백 섭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항상 주지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은 근본적인 원인인 술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은 대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간 술을 끊으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완전 금주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다. 또한 급성으로 중증 알코올 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간 경변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간 이식을 고려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 질환 자체가 그 이 질환군이기 때문에 지방간부터 시작해서 간암까지 이게 다 진행이 될 수 있는 병입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금주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역적인 변화를 통해서 간염 자체가 정상간으로 돌아올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음주로 인해서 간 경변이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간암이 생기게 된다면은 환자분의 치료와 예후가 일반적인 알코올성 간염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에 찾아오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코올 간질환의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로 금주다. 술을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술 마시는 횟수나 주량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개인의 의지로 금주가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침묵의 간이 보내는 위험한 경고, 알코올 간질환. 술잔을 멈추거나 줄일 때 비로소 간 건강도 되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알코올 간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알코올 간질환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그 제일 중요한 게 병력 청취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 인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지만 또 하나는 간 수치가 올라가는 인자들도 이것이 다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복부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대사성 간질환 때문에 비알코올성 간염 자체가 또 올 수가 있어서 그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간 수치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다른 요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간 수치 상승에 대해서 먼저 배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음주력. 아까도 말씀드린 항상 계속 나오는 거지만 남자가 하루 40g 정도 그래서 3잔에서 4잔 정도 매일같이 드실 수 있는지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이상 드시는지 자 그리고 알코올 의존도를 알 수 있는 선별 검사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보통 외래에서 여쭤보기는 아무래도 또 시간 관계상 흔하게 여쭤보진 못하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가셨을 때 이런 질문 항목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처음에 일단 KG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 앞글자만 따서 컷다운, 어노이드 기어트 그리고 아이오프너라고 얘기하는데요. 각각 C가 이제 컷다운이 술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어노이드는 다른 사람이 내가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내 음주 형태를 비난한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길트는 술을 먹고 나서 죄책감이라든지 내가 왜 또 술을 먹었지 이런 죄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그리고 아이오프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해장술이라 그러죠. 응, 눈 뜨자마자 다시 또 술을 먹게 되는지 이 중에 이제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중증 알코올 의존이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그 설문조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쉽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중증 알코올 의존증이 있거나 아니면 중증 알코올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 이외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위험 요인이 살짝 있는 분들은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딕 검사라고 해서 WHO에서 그 개발한 10개 문항이 있는데요. 보통은 건강 검진할 때 보시면 이 그 선별 검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 음주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그 10가지 문항으로 0점부터 4점까지 우리가 카운트를 하게 되고요. 적정 음주자인 경우에는 이제 남성은 9점 밑으로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5점 밑으로 됐을 때 이제 적정 음주를 얘기를 하게 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자 같은 경우는 남성은 20점, 여성은 10점 이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쭉 구체적으로 짚어주신 만큼 한번 보면서 내가 몇 점인지 한번 따져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알코올 간질환 진단에 있어서 혈액검사도 필수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중증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분들 이외에
그 보통 일반적으로 외래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회식이 좀 잦으시거나 했을 때 간수치가 건강검진에서 간수치가 올라가서 오신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보통 이제 AST, ALT 그리고 예전에는 GOT, GPT 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혈청 아스파테이트 아미노 전달효소 그리고 알라닌 아미노 전달효소 말이 어려운데요. 전자가 AST, 후자가 ALT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들이 이제 간세포 내에 존재하는 물질로 간세포막 손상에 의해서 이제 피로 유리가 되면서 원래는 세포 내에서만 있어야 되는데 깨지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 알코올성 간염일 때는 AST, ALT 그 비율이 2대 1 정도. AST가 ALT보다 2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고요. 네. AST가 3배 이상 높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 간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마GTP라는 그 수치를 또 검사를 하게 되는데 감마GTP는 이제 음주량 증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습관성 음주자에서 75%에서는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대사성 질환 그리고 비만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감마GTP 수치는 또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피검사 자체가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모든 전체적인 환자의 임상 증상부터 피검사, 영상학적 검사까지 포함해서 아우러서 진단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간의 모양과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영상 검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짚어주실까요? 네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복부 초음파 그리고 이제 복부 CT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건강 검진하게 되면 이제 초음파를 많이 좀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이 간 위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 간 실질이고요. 요 아래쪽에 동그란 것이 이제 콩팥입니다. 신장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이 신장 주변에 있는 신장 실질 이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간에 있는 실질과 색깔 차이가 거의 없어야지 우리가 지방간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더 하얗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음파 사진을 봤을 때 간이 신장보다 많이 그 하얗게 그 실질이 하얘게 보이면서 아무래도 지방간염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복부 CT 같은 경우는 좀 거꾸로입니다. 복부 CT 같은 경우는 지방 침착이 될수록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더 어두워지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하게 되는 게요 초승달 모양의 비장 자체의 색깔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간에 지방 침착이 많이 진행이 된 우리가 지방간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혈액검사나 영상검사로 진단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검사 방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간 조직검사까지 고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사진 자체는 간세포 내로 지방 침착이 되면서 간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옆에 사진은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지만 이 안에 말로리 소체라고 해서 부산물들이 간세포 내에 침착이 되게 되면서 그 간에 간세포에 손상을 가하게 되고 요 침윤세포들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아무래도 염증세포들입니다. 염증세포가 같이 침유하면서 우리의 간염을 더 악화시키게 되는 양상이고 옆에 보게 되면 파란색으로 이 전체적으로 뒤덮여 있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들이 섬유화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흉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넘어져서 까지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 피부 쪽에서도 흉이 지잖아요. 흉으로 이제 볼록 튀어나온다거나 그 내 옆에 있는 살과는 다른 흉진 세포처럼 보이듯이 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섬유화로 대체가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것들이 정상 세포로 대체되기는 더 어려워지는 상태고 이것이 더 진행이 되면은 간 경변으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코올 간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이제 치료가 필요할 텐데 치료를 하기에 앞서 중증도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중증도 평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이유는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망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증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디스크리미넌트 펑션이라고 해서 그 DF 점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복잡한 식입니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네.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멜드 점수나 DF 스코어는 물론 이거는 그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이제 공식을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32점이 넘을 경우에는 28일 사망률, 한 달 사망률이 50%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멜드 점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코올성 간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간 질환에 대해서 간 기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점수인데 이 점수가 21점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2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치료법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요. 무엇보다도 금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 부분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일단 알코올 간질환 치료는 일단 1번이 금주입니다. 간에 손상을 주는 원인 자체를 배제를 해야 되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금주가 모든 치료 중에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양 보충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급성 악화가 되는 경우 특히나 이제 중증 알코올성 간염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안주 없이 술만 계속 드시거든요. 그리고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구역구토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계속 토하고 아니면 소화 불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때문에 오히려 술은 못 끊으시기 때문에 안주 없이 아니면 식사 없이 술만 드시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사망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급성 악화 때는 단백질이 하루에 킬로그램당 1.5g 정도 그리고 칼로리는 킬로그램당 40kcal를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게 되고 분지세 아미노산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결핍이 오기 때문에 비타민 A 그리고 티아민, 비타민 B12, 엽산, 피리독신 비타민 D, 아연 등을 우리가 그 공급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금주도 하고 영양도 공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왔을 때 이러한 것들, 이러한 치료들이 기본으로 일단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거기에 우리가 아까 중증도 평가에서 DF 점수가 32점 이상이거나 MELD 점수가 20점 이상으로 확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등도 용량의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일단은 알코올성 간염의 사망률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주를 하게 되면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금단 현상인데요. 금단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알코올 금단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갑작스러운 금주 이후에 6시간에서 24시간 이내 이후에 발생하는 임상 변화인데요.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그 가슴 두근거림, 신기항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 발한 증상, 떨림 이런 증상들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인 환각이라든지 정신찰나, 뇌전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정선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술 끊고 나서 한 3에서 5일 정도 뒤에 악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의식이 떨어지고 진압력 이상,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장소라든지 사람을 못 알아본다든지 이런 치매 증상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중 변화로 보통 밤에 많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집에서 그 술을 끊으려고 하시다가 이런 증상이 보이게 되면은 바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일단은 모시고 오는 게 훨씬 안전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증상을 보니까 심각한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금단 증상도 치료가 필요할 거잖아요. 치료법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치료는 만약에 이런 증상이 그냥 그 경한 정도라면은 일반적인 치료를 편안한 환경, 환경이 이제 그 낯설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액이라든지 전해질, 특히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보충 같은 일반적인 영양 상태 보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증상 자체가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쉽게 말해서 항우울제, 항경련제죠. 이런 걸 투여를 하면서 환자분을 충분히 안정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티아민, 비타민 B1 계열인데요. 이걸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알코올 금단 증후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베르니케 뇌병증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장기간 알코올 손상으로 인해서 알코올성 치매 중에 하나로 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비타민 B1이 많이 부족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걸 보충하면서 그 베르니케 뇌병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티아민 보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심하게 붉어진다면 간이 좋지 않은 것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일단은 그거는 제가 세모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듣고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 자체가 우리가 그 알코올에서 알코올 분해 요소는 그 있지만 그 알데하이드 분해 요소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혈관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또 그래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은 술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음주량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해서 간이 안 좋기 때문에 얼굴이 붉어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모로 말씀을 드리고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많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사 효소가 또 떨어지고 그리고 최근 연구 논문에 의하면은 고혈압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은 최대한 적게 조절하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증상 하나만으로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간 수치가 정말로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 분해 효소 합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붉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알코올 지방간이 심해지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네, 이거는 그 알코올성 지방간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이것들이 이제 술이 계속 노출이 될 경우에 그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간 경변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간 경변 자체만으로도 간암에 굉장히 위험도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암에 대한 악화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똑같이 술을 먹었는데 나는 왜 간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저 사람은 괜찮고 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유전적 소인이 굉장히 또 그거에선 또 크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장하고 싶은 거는 괜히 도박을 걸 필요가 없다. 내 유전적 소인이 얼만큼 강한지 도박을 걸 필요 없이 만약에 간 수치가 좀 올라가고 알코올성 간염이 의심이 된다는 소견을 받았을 때는 금주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만인 경우에는 알코올 간 질환에 걸리기가 쉽다. OX 어느 걸 고르시겠어요? 저는 이건 O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권장을 드리는 게 이제 비만이 있는 분들, 그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은 운동도 같이 병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요. 우리가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때문에도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에 더불어 술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알코올성 대사라든지 해독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가중돼서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자체에 그 소인이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술을 먹으면서 간장제를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술을 마시면서 간장제를 먹으면 간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간장제 자체가 그 보조제 개념입니다. 일단은 담즙 대사를 도와주고 그리고 간 그 세포의 회복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항산화제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간의 회복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지만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려워서 손을 긁어서 이게 피가 나요. 네. 피가 나서 소독약을 발라요. 마데카솔 같은 거 발라요.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긁어요. 그러면 상처가 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금주를 하면서 간장제를 복용할 때는 음주를 하고 나서 복용을 해서 간 회복을 도움이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술 먹으면서 간장제를 먹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술을 많이 마셔서 간경변으로 진단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지나친 음주로 인해서 간 경변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회복이 어렵다고 들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간 경변이 그 초반에 알코올성 간 경변으로 오게 되면은 일단은 금주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 전에 만성 간염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까도 그 보여드린 섬유화라든지 그 간 경변이 많이 진행이 돼서 간 실질이 많이 위축이 되고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금주를 하더라도 간 경변에서 만성 간염으로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하지만 금주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는 계속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끝으로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코올 간 질환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한 걸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오면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알코올성 간 질환은 금주가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금주고요. 술 때문에 발생한 질환이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지 회복이 될 것이고 병원에 아무리 많이 다닌다고 해도 금주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병원에 돈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항상 어려운 것이 자기 관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지만 치료의 제일 근간인 것도 자기 관리거든요. 그래서 금주를 꼭 하시고 만약에 병원을 알코올성 간염으로 병원을 내원하신 경우에는 금주가 1번으로 본인 스스로 자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담당 선생님께 치료랑 이걸 꾸준히 잘 받으시면서 관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더 나빠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알코올 간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소화기내과 김석환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이 음주량뿐만 아니라 음주 습관이라고 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음식도 같이 섭취해서 영양분을 챙겨주고요. 자, 그리고 과음한 후에 최소 3일간은 금주를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